그게 86년도지. 전에 와봤는데 참 좋더라 싶어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2의 고향이라 할까요? 이거는 마리 아파트지 단독하고 똑같아요. 테라스가 또 단독 끝이 넓고 마당이지요 뭐. 아침이 좋대요. 아침이 딱 내가 물 한번 싹 뿌리고 나면 아주 상쾌해요. 참새도 오지에, 어떨 때는 까치도 오지에. 새가 막 올 때는 너무 기분 좋아요. 주로 상추, 숯갓, 뜰게. 아침마다 조금씩 뜯어가지고 바로 시커가 먹지요. 그래서 서울 언니가 안 갑니까? 야, 너 그 테라스 좋더라. 그 야야 김치 담으면 멋지겠다. 그렇게 해요. 이런 거는 다른 데 가면 잘 없으니까요. 자녀들하고 손녀들하고 여기 사는 그 추억이 더 또 많으니까. 2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아파트도 살고 단독도 살았는데 여기 와가 정이 제일 많이 들었죠. 아파트인데도 거실도 마당 없고 뭐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아요. 오래되긴 했지만 이렇게 삭막하지 않고 처음 왔을 때부터 그냥 너무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전부터 그냥 살고 지냈던 같은 네, 그렇게 좀 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기억하는 순간부터 살았던 곳이죠. 저기 앞에 담장이 저보다 훨씬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 아파트 전체가 놀이터였어요. 그 탐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복도 이제 따라서 뛰어다니고 계단으로 항상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3층 갔다가 또 3층은 넓으니까 거기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뛰어놀고 그리고 밑에는 또 다 상가였어가지고 뭐 빵을 먹으러 가도 바로 밑에 내려가면 돼요. 슈퍼에 가려고 해도 바로 밑에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홀리게 되면 그냥 추억으로만 남으니까 실제하지 않으니까 좀 뒤숭숭할 것 같아요. 책상 바꾸면서 짐 정리한다는 느낌이지 아직 이사를 간다?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지내왔던 곳이라서. 그 제가 건축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어느 날 건축 잡지를 봤는데 이게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런 아파트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제가 갔을 때 뭐 곧 철거한다고 했었거든요. 관리가 안 된 지 오래돼가지고 상태도 별로 안 좋았지만 테라스도 되게 넓고 자기 앞에 큰 마당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공동주택의 편의성을 찾고 싶고 가까운 생필품을 자기 건물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뭐 더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리에 박혀 있었고 아 이거 이제 김석철이라는 건축가가 이거를 설계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상가 아파트의 계보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건물이죠. 왜냐하면 그 서울에 있는 수많은 상가 아파트 중에서 사실은 설계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건물이 오히려 예외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은 굉장히 저명한 그러니까 당대의 건축가가 이제 원저자인 걸 우리가 알죠.
그게 벌써 40년 가까운 전인데요. 이 선친이 그 하시던 그 조그만 공장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폐쇄하면서 거기다 상가 아파트를 지어서 팔자라고 해가지고 한 거죠. 김석철 선배는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고요.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참 많았죠. 그 선배한테 가든 테라스를 부탁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신 거거든요. 가든 테라스가 조금 그 당시 이제 아파트 짓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죠. 주택과 이 아파트의 중간 개념으로 자기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아파트에서도 이런 시도를 해본 거죠. 예술전당이나 이런 쪽에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몸풀이를 했다고 그러실까? 재밌어 하셨어요. 자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든 테라스도 그 자연의 요소인 마당을 갖다 집어넣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도 주위가 건물에 가리지 않고 그 산을 볼 수 있고 그 산책을 할 수 있고 지금도 가보면은 거기서 우면산을 걸어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보행길이 있습니다. 자연을 갖다가 해치지 않고 완전히 우면산이 막히지 않게끔 그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이 그 가든 테라스와 예술의 전당과 일명 상통한 점은 역시 자연을 건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을 보면 새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보지도 않고 이 집으로 정했습니다. 정원의 관리라는 게 명량까지 한 포기 한 포기에 다 정성을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하는 사람의 성실도도 볼 수가 있고 친구들이랑 아 이게 정원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커피값을 받고 입장토록 했습니다. 손자를 놓으면은 소나무 한 그루를 짓고 또 둘째 손자를 보면 또 다른 소나무를 짓고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옷을 다르게 입지 않습니까? 좀 이 정원을 보면서 저희들이 세월을 느끼곤 합니다. 재건축하는 걸 통해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죠, 뭐. 내 공간이 내가 창을 열었을 때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답답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 밖에 보면서 마시고 싶고 그런 거죠. 뭐 저희 집은 정원은 없지만 그래도 베란다가 넓고 트여 있기 때문에 아주 공간 좋죠. 아빠가 이제 여기로 이사 오자. 여기 우리 나중에 와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릴 때. 80년 초반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로 나중에 이사를 오나? 오며 가며 이렇게 봤죠. 이 집을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었어요. 평생 저희가 부모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집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정원에 대한 것도 뭐 거기 편하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끝까지 올려놓은 건데 503호가 처음 이사 왔으니까 28년 됐겠습니다. 쳐다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경관이 너무 좋고 또 마당도 있는 것 같아서 바람을 남기도 좋고, 뭐 빨래를 남는 것도 좋고, 잡다한 물고기도 가서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죠. 여름에 나가지고 저녁에 뭐 애들하고 그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래 봤습니다. 차일에 다른 곳은 지금 아파트를 진득하면 저금 같은 거 없이 쫙 올리면 세대수가 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돈 관계 없이 잘 하려고 작품성으로 들어가려고 했겠죠, 처음에. 그게 이제 이 건물의 매력인 것 같은데, 자, 도시화가 진행됐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공동주거에 살아야 돼. 그런 어떤 논리적인 이분법에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건물 안에다가 녹지도 만들고 마당도 만들고 수목도 심고 하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전 세계 건축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컨셉이에요. 누구도 그런 실험을 그 당시 안 했으니까 시대를 앞선 실험 맞죠. 일종의 공중 정원이 되는 거죠. 그 테라스가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는 특별한 거예요. 가능하면 이제 막 용적을 최대로 늘리려다 보면은 그런 테라스까지 배려하긴 좀 쉽지 않거든요. 칸수가 최하가 67평 아닙니까? 이 우리 동이 67평인데 딴 데는 뭐 40평, 30평 뭐 이렇지만 최하가 67평이고 저거는 80평인가 그런데 이게 크잖아요. 단독주택 한 가지 아닙니까? 84평, 68평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9세대 중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모양, 실내 평면 자체가. 평면 것도 고리 있는 거 보면 좀 세심하게 설계 안 했겠나. 여기는 저의 공간이고 저쪽은 남편의 공간이거든요. 네. 여기 벽이 있으니까 제 공간과 남편의 공간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안채와 사랑채가. 남편은 베란다 앞에서 책을 보고 저는 여기 누워서 책을 보거든요. 안녕, 접니다. 우리 맨날 먹는 거. 그것도 있지만 저거 하나 좀 이따가 먹자, 이거. 같은 아파트 밑이다 보니까 앞자리가 다 똑같아. 뒷번호만 외우면 되거든요. 자주 시켜 먹다 보니까 점차 외우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엄마는? 엄마 안에 계셔요. 아, 이사 오려고 간다면서? 네, 저 가서도 시켜먹을게요. 번호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멀리 안 갔어? 아니, 일단? 어? 그러니까요. 엄마 땀 묻어놔봐. 네, 감사합니다. 아, 문 제가 닫을게요. 네. 우리 이제 이사하면 저쪽 집 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못 먹는다. 오토바이 타고 언제 오셔야 된다. 아, 맞네. 이제 걸어서 못 오시네.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오셔야 되네. 아줌마 아저씨랑 같이 늙었지? 엄마랑?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치킨집 뒷문. 그래, 유일하게 치킨집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튀겨지는 거 보면서 들어가면서. 맞아, 맞아. 좋았어요. 참, 이제는 그런 거 못하네. 상가와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상가분들하고 많이 지냈었거든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 502호. 몽뜬 거 갖다 줄까? 네, 이렇게 되는 사이거든요. 원래 여기 2층에 병원 이런 거 다 있었거든요. 치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쇼핑센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거 있었던 것도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것 같고 슬리퍼 신고 밖에 나가서 밥도 사 먹고 뭐 여기 상가가 다 있으니까 종합국 본장을 갖는 한양유통이라는 회사가 가든테라스에 종합국 본장을 입점시키면서 안과, 내과, 외과를 위시한 각종 병원들이 다 들어갔고
그리고 뭐 양복점 등과 같은 이런 고급 상업 시설들이 거기에 다 입점을 했었죠. 대봉동의 가장 핵심 상업 거점으로서 가든 테라스가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그 상가 안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교류하고 만나고 그 한 지역의 중요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수십 년 동안 역할을 해왔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웨딩샵, 고급 가구나 조명 상점들이 아직도 지금 대봉동 가든 테라스 주변에 입점들 해 있죠. 대봉동이라는 지역의 역사와 지역의 변천 과정을 이 가든 테라스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구에서는 조금 중심지거든요. 뭐 또 신촌도 가까워서 아침 조깅하기도 좋고. 주로 이제 차를 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시내 쪽이든지 뭐 애기들 학교든지 전부 다 걸어서 차를 이용할 그게 없었어요. 걸어 다니는 전부 다 거리니까요. 지하철에서 여기가 역세권이 돼서 아주 가깝고 제일 좋은 위치예요. 뭐 딴 데 가봐야 이만한 위치에 이만한 집이 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이동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죠. 현재 도시 구조에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집은 낮에 놀고 있고 회사는 밤에 놀고 있어요. 좀 섞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것이 주는 압도적인 삶의 장점들이 있어요. 직주근접에서 오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충 걸어다니면서 일상대소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조금 더 우리를 가깝게 가져가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이 집이 딴 거는 다 좋은데 뭐 물건 갖고 오는 분들은 좀 안 좋게 이야기해. 누가 이런 집을 지었냐고. 엘리베이터 들고 오는데 2층에까지 물건을 들고 와야 되니까 좀 특이하잖아.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이 기둥이 양 기둥이 쫙 서가 있고 가든 테라스를 보면 다른 디자인하고 좀 다르죠. 친구 들어왔을 때는 여기 되게 궁전 같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라고는 말 많이 들었었죠. 19세대의 주거민을 포함해서 이 상업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방하는 방문객들을 어떤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입체적인 공간으로 출입구를 만들어냈다는 점. 엘리베이터에서 딱 나오는 거 엘리베이터 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계단실이기도 한데 요즘 그렇게 설계하면 그거 받아들일 사업 주체는 없을 거예요. 이게 한 평에 얼마인 줄 알아? 그런 소리 듣겠죠, 뭐. 좀 힘들었죠, 사실은. 아마 사업성으로서는 마이너스가 많이 나지요. 돈만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지었겠죠. 그걸 감수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김석철 선배의 또 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뭐랄까. 좀 스케일이 크다 할까요? 좀 이런 집을 지으려면 스케일이 커야지요. 조그만 집 짓는 사람들하고 좀 다를걸요.
그 옛날에 이렇게 추진하기까지는 그분의 나름대로의 확고한 그게 없으면 추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사람 성격이 엄밀하고 까칠하고 명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담배 많이 피워 부르실 것 같아요, 느낌에. 가장 유명하셨던 건축가 중에 한 분이셨죠. 40대 초반에서 그 예술전당이라는 경찰의 국가적인 엄청난 프로젝트를 갖다가 현상설계에서 당선이 됐으니 제자가 그 스승들과 현상설계를 해서 이제 그 당선이 돼서 한국 셋, 외국 둘 해서 다섯 팀이었죠. 그 당시에 경쟁을 김수근, 임정호 선생님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긴 거거든요. 한국현대건축의 양대 산맥하면 김수근과 김중호입니다. 김승훈 선생과 김중호 선생한테 배운 유일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랑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본 건축가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그 콘서트홀조차도 지어본 사람이 없거든요. 세계의 그 콘서트홀을 다 둘러보고 오페라 하우스를 둘러보면서 그거를 계산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그걸 지은 거예요. 건축은 하나의 빈 원고지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가득 그림이 그려 있는 도시라는 큰 캠퍼스의 한 부분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을 그리면서 전체를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를 항상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도시와의 만남도 가든을 통해서 바로 그냥 저 앞에 있는 아파트 풍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정원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구상하신 거죠. 지금의 건축물들과는 다르게 도심 속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어떤 한 건축가가 너무나 이 부동산 시장의 그 어떤 보편적 논리만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건축가 도시에 대한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아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투사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아파트들 결국은 어떤 작가 건축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